네, 반갑습니다. 미스터선입니다. 쉬운표토님 세 번째 시간이고요. Where do you? 라는 표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you는요. 어디에서 너는 띠리리니? 라고 묻고 있죠. 대표적인 표현은 뭐가 될까요? 어디 살아라는 표현이겠죠. Live.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묻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외국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은 Where are you from? 하게 되겠지만 같은 나라 내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 있는 친구야 라고 생각한다면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Where do you live? 말고요. 어디서 일하니? 자, 혹은요. 어디서 왔니? 해서요.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 오고 있어?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Do you live here? 여기 사니? 아니면 there? 저기 사니?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사니? 아니면은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자, 이렇게 뒤에서 있던 where이 앞으로 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모든 WH 의문문은 어디선가 날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다수는 이 뒤쪽에 있는 어떤 표현이 앞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Where do you live?뿐만이 아니라 Do you live here? 이라는 문장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